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달라서 미국의 선거 제도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투표를 해서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되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미국과 한국은 그 국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은 먼저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에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일정한 권한을 주어서 자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생성 과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령 고려 같으면 고려를 시작한 왕이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중앙집권을 하고 각 지방에 지방장관을 임명해서 보내서 거기에 자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이지만은 미국은 영국에서 이민들이 미 대륙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을 개척하는데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네들끼리 정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그것이 나중엔 주가 됐지만은 처음에는 주가 아니고 그거 하나로서 그 지방의 이민들의 정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 정부들 지금 말하자면 지금 뭐 주 정부가 먼저 다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 정부는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연합하는 그러한 연방정부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연방정부를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주정부에 있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의 권한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주로 외교 문제, 군사 문제를 취급을 하고 그 외의 다른 것은 다 주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시일이 감으로써 연방정부의 세력이 더 커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차츰차츰 축소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에도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정부 구조가 미국의 특수한 정부 구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를 분석해 보면은 다섯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절차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각 주에서 각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자를 선임하고 거기에 대한 그 투표 대표자를 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문 잡지나 또는 TV 방송을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만 프라이머리 일렉션이란 말이 있고 또 코카스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여러분들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1월에서 6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프라이머리는
주로 주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코카스라고 하는 것은 각 정당에서 조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프라이마리를 하고, 어떤 주에서는 코카스를 하고, 또 어떤 주에서는 프라이마리와 코카스를 반반 섞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주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각 주로 나누어지는데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또 50개의 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DC라고 해서 DC는 디스트릭트 콜롬비아. 그것은 이제 그 중앙 연방 정부가 있는 그 지역을 특별히 이제 워싱턴 DC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가 아니고 그냥 워싱턴 DC인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고 할것 같으면 테라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영토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아직 주까지는 되지를 않고 그냥 미국 영토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라토리에는 미국 시민들이 살고 있지만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완전한 권한은 가지지를 못합니다. 일부의 권한밖에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단계 절차에서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이미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느냐고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주의 이제 주요 정당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펜실베니아 공화당에서는 여러 사람이 대통령이 후보를 했는데 누구를 낼 것이냐? 가령 펜실베니아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이제 후보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후보자가 되는데 이 후보자를 선거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거는 단순히 공화당 펜실베니아 주의 공화당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이 직접 대통령 선거 가가지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투표 대표자를 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델리게이트라고 하는데 델리게이트는 대표자란 말이죠. 이 선거 투표 대표자 그러니까 투표 대표자를 몇 사람을 냅니다. 몇 사람을 내느냐고 하는 것은 각 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주어 각 주어 각 주어의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몇 사람의 델리게이트를 내느냐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데 그것은 누가 정하느냐고 할 때면은 공화당 본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델리게이트를 몇 사람 내느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본부에서 이제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인원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이제 투표 대표자들을 델리게이트를 몇 사람 냅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들은 말하자면 플레지드 델리게이트, 플레지드 델리게이트, 플레지드 하는 플레지라고 하는 것은 서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약한 대표자입니다. 공화당에서 델리게이트를 몇 사람 낳았는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제 가령 펜실베니아 민주당에서는 힐러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그게 대해서 민주당 델리게이트를 냅니다. 그럼 이 민주당 델리게이트는 힐러리를 가서 힐러리를 찍겠다고 그렇게 이제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플레지드 델리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외에 안플레지드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서약하지 않았는 대표자. 이것은 이것도 이제 그 정당에 따라서 다른데 공화당에서는 각 주에서 그 공화당 지도자 중에서 세 사람을 냅니다. 그럼 펜실베니아 공화당에서 세 사람 최고 지도자 중에서 세 사람을 내는데 이 사람은 안플레지드 델리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서 누구를 찍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를 찍어도 되고 트럼프 아닌 다른 사람을 찍어도 됩니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정당의 민주당의 지도자 중에서 몇 사람 나오고 또 선거에 의해서 뽑은 정치가 중에서 몇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안플레지드 델리게이트가 돼서 이제 투표하는 데 가서 힐러리를 찍어도 되고 힐러리 외에 다른 사람을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슈퍼 델리게이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슈퍼 델리게이트. 그럼 왜 이렇게 아무나 찍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또 통신도 불편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각 지방에서 투표했는 걸 전부 중앙에서 통계를 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보내서 대표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대표자들이 말을 타고 여러 날 소비를 하면서 그 이제 투표장에 다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시일이 많이 지났고 그동안 또 형편이 또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형편에 따라서 그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플레지드 델리게이트는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찍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그러니까 첫째 단계에서는 각 주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투표 대표자를 정당에서 정하는 수대로 그 대표자를 내고 하는 이것이 첫째 단계이고 이제 둘째 단계는 각 정당별로 전국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Presidential Nominating Conventio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Presidential Nominating Convention 대통령 지명 대회라. 그래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대개 각 정당에서 여름에 개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제1단계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는 이미 지나갔고 또 이 프레지던셜 노미네이팅 컨벤션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화당은 전국 대회가 모여서 트럼프를 당선시켰고 민주당은 전국 대회가 모여서 힐러리를 지명하는 것을 완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받은 사람이 부통령을 지명합니다.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그 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는 그 승인받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면은 그대로 오케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말 표현으로는 로바 스탬프를 찍는다. 로바는 고무 아닙니까? 고무. 스탬프는 도장이죠. 그러니까 고무도장을 찍는다. 고무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은 도장이지만은 좀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 검토도 안 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부통령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은 그냥 고무도장 콱 찍어가지고 오케이 하고 끝장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셋째 단계는 미국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날 이제 그 투표소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찍든지 힐러리를 찍든지 자기 마음대로 찍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은 1단계, 2단계는 각 정당별로 이제 후보자를 내는 것이고 3단계에 가서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 정당에서 내는 그 후보자 중에서 민주당을 찍느냐 공화당을 찍느냐 거기에 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찍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0개의 주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릭트 콜롬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테라토리가 있는데 테라토리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토리에서 사는 테라토리에서 사는 미국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만큼 권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시정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개의 주에서 사는 사람 또는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만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가령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시민들이 다 가서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셋째 단계에서는 각 주별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별로 전국적으로 다 시민들이 가서 투표는 했지만은 통계는 주별로 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령 트럼프보다도 힐러리가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힐러리를 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힐러리입니다. 그런데 가령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그 표수 차이가 한 표만 있어도 힐러리가 됩니다. 트럼프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를 하면 winner takes all, winner takes all. 승리한 사람이 전체를 다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힐러리가 당선이 됐고 트럼프는 막 볼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선거 투표 대표자를 냅니다. 이것을 특별히 영어로서는 일렉타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선거인입니다. 선거인을 몇 사람을 냅니다. 선거인을 몇 사람을 내느냐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규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합한 수가 그 같은 수의 선거인을 냅니다. 그러니까 큰 주는 선거인을 많이 내고 작은 주는 선거인을 적게 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선거인이 한 50명 됩니다. 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주 그 중부 지방의 작은 주라고 하는 건 인구가 작은 주에서는 세 사람밖에 못 냅니다. 미국의 그 국회의원 제도가 이게 또 앞으로 다른 기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상원의원은 그 주에 인구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한 주에서 두 사람씩 냅니다. 이거와 인구가 적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은 그건 인구가 적으면 상원 의원 수도 적게 내야 되지 않냐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 주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한 주에서 두 사람씩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방에 있는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상원 의원은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원 의원은 한 사람밖에 못 나옵니다. 하원 의원은 그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그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에 있는 작은 주는 한 주에서 상원 의원 두 사람, 하원 의원 한 사람, 그래서 세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에서는 트럼프를 하느냐, 힐러리를 하느냐, 시민들이 와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령 트럼프가 됐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을 세 사람밖에 못 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50여 명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이도 그 여론조사를 해서 가령 뭐 트럼프가 몇 퍼센트고 힐러리가 몇 퍼센트고 가령 예를 들어서 힐러리가 47%고 트럼프가 45%다. 그러니까 2%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인을 몇 사람을 얻느냐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생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각 주별로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공화당은 중부 지방에 인구가 적은 곳에서 공화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해안, 서해안, 그 해안 지방 이거는 여기 큰 도시들이 다 해안 지방에 있는데 이 큰 도시에서는 대개 민주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지방에서도
가령 시카고 같은데, 가령 휴스톤, 텍사스 휴스톤 같은데, 이런 데는 해안 지방이 아니지만은 그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또 민주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여러분들 신문 잡지나 또는 TV에서 볼때 누가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각 주별로 해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가령 힐러리는 150명이고 트럼프는 79명이다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신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너 테이크스 올 하는 이것이 그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그게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인주와 메인 네브라스카 이두주 메인 네브라스카 이두 주는 두개 주는 예외 주입니다. 이 주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 아니고 트럼프도 어느 정도 투표가 나오고 표가 나오고 힐러리도 표가 나오면은 그두 사람 다그 주에서 지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할것 같으면은 그 주에서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 가령 트럼프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트럼프가 선거인 두 사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에 가령 하원 의원이 다섯 사람 나온다고 합시다. 하원 의원 다섯 사람이 나오면 그 주에 그 선거구가 다섯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선거구에서 하원 의원 한 사람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주에 선거구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그 선거구별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선거구에서는 힐러리가 많이 나오고 B라고 하는 선거구에서는 트럼프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다고 할것 같으면 힐러리가 많이 나오면 그 선거구에서 또한 사람 선거인이 나오고 트럼프가 많이 나온 주에서는 또 트럼프가 선거인으로 한 사람 얻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주에서 선거구가 다섯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은 힐러리가 세 사람 얻고 트럼프가 두 사람 얻고 또 트럼프가 제일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공짜로 또두 사람 또 얻고 그럼 트럼프가 네 표, 네, 선거인 네 사람을 얻게 되고 힐러리는 세 사람 선거인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하원 의원 수가 435명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전체에서 그 선거구가 435 다섯 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435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 수가 435명입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은 미국 이게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한 주에서 두 사람씩 상원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말하자면 그 워싱턴 DC에서는 몇 사람의
선거인이 나오냐고 할 것이면은 미국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주어 선거인 수와 같은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합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에도 세 사람의 선거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은 미국의 하원 의원 435명, 상원 의원 100명이니까 그것을 합하면 그것을 합하면은 535명이 됩니다. 535명에다가 워싱턴 DC에서 또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538명이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할 같으면은 270명이 됩니다. 과반수는 270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270명만 얻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 잡지나 TV 방송을 볼 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270이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70은 뭐냐 할 때면 선거인 270명을 얻으면 그냥 그대로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셋째 번 단계입니다. 셋째 번 단계. 그러니까 셋째 번 단계에서는 이제 선거인을 공화당에서 선거인을 몇 사람 낸다. 민주당에서 선거인을 몇 사람 낸다. 그것이 현재 셋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셋째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미국 법에서는 또 아주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고 할 때면 이제 넷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넷째 단계는 뭐냐고 할 때면은 선거인단이 모여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합니다. 이것은 the first Monday after second Wednesday in December 12월 달 둘째 수요일 12월 달 둘째 수요일 다음에 오는 처음 월요일 이제 전국의 모든 선거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다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각 주에서는 너희들이 가서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또 너희들이 가서 힐러리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선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주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선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령 펜실베니아에 가는 선거인이 펜실베니아에서 선거인으로서 선택이 될 때는 힐러리를 찍는다는 조건 하에서 선거가 됐는데 당선이 됐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투표하는 자리에 가가지고는 트럼프를 찍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연방법에서는 선거인이 누구를 찍든지 자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주에서는 힐러리를 찍어라,
트럼프를 찍어라 이렇게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왔지만은 그러나 투표 장소에 가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찍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연방법하고 그 주법하고 연방의 법률하고 그 주의 법률하고가 차이점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고 할 때면은 가령 펜실베니아에서 갖는 선거인이 트럼프를 찍어도 그 표는 유효합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은 연방 정부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법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힐러리를 찍지 않고 트럼프를 찍어도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주에 돌아오면은 자기 주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24개의 주에서는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하나 하는 것은 각 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faithless elector, faithless elector, 믿을 수 없는 선거인이라 이래가지고 이 믿을 수 없는 선거인 faithless elector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모인 선거인단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 부통령을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 선거를 해서 당선은 됐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째 단계, 마지막 단계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1월 달 초에 상원 의장은 그 부통령 그 당시의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상원 의장이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대통령 당선자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지명이 당선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단계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